안녕하세요. 비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영업시간을 안내하고 음식을 소개하는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We are open until 9 p.m. I see.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8 p.m.? Yes, but the kitchen stops taking orders at 8:30 p.m.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How late are you open? 얼마나 늦게까지 영업하세요? 그러자 도민이 We're open until 9 p.m. 저희는 9시까지 영업해요. I see.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8 p.m.? 그렇군요. 저 8시로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도민이 Yes, but the kitchen stops taking orders at 8:30 p.m. 네, 그런데 주방에서 주문은 8시 반까지만 받아요.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화 속 문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How late are you open? How late? 그리고 뒷부분에 의문문을 사용한 구문이에요. 즉, 얼마나 늦게까지 무엇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쓰이는데 본문에서는 의문문 자리에 Are you open? 그래서 영업을 언제까지 한다? 라는 구문이 쓰여 있고요. How late are you open? 이렇게 얼마나 늦게까지 영업을 하세요? 하고 질문하는 형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We are open until 9 p.m. We are open until 플러스 시간 구문이 사용되었는데 until이라는 전치사는 언제언제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언제 시간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런 구문을 만들 때 사용되어 있었고 본문에서는 그 시간 자리에 9pm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래서 저희는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We are open until 9pm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늦게까지 운동하세요?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 얼마나 늦게까지? How late? 이라는 구문 기억나시나요? 자, 운동하다 라는 구문은 do exercise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늦게까지 운동하세요? 라는 질문은 How late do you exercise?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패턴 한번 응용 연습해 보실게요. 저희는 오후 5시까지 영업합니다. 라는 구문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언제까지 오픈을 한다, 언제까지 영업을 한다. We are open 하고 언제까지라는 전치사 until 사용하시고 오후 5시니까 5 p.m. 사용하셔서 We are open until 5 p.m.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아,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Yes, I'm allergic to peanut. I see. This does not contain any nuts. That's good to know. Thanks for asking. 도민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혹시 무언가에 알레르기 있으세요? 그러자 외국인이 Yes, I'm allergic to peanuts. 네, 저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자 도민이 I see. This does not contain any nuts. 그렇군요. 이것은 어떤 견과류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That's good to know. Thanks for asking. 아, 좋네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 속에 쓰여 있었던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주로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면서 이제 손님께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었던 포인트를 보시면 Are you allergic to? 명사
이런 구문이 쓰였어요. Allergic to라는 구문은 무엇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는이라는 구문인데요. 뒷부분의 명사에 그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 종류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혹시 무언가에라도 알레르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사 부분에 anything이라는 무언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I'm allergic to peanuts. 저는 무엇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고 평서문의 형태로 저는 I'm 알레르기가 있어요. Allergic to. 그 다음에 뒷부분에 알러지가 있는 그 음식의 이름을 넣어주었는데요. 본문에서는 peanuts 쓰여 있었죠. I'm allergic to 명사. 그래서 명사 자리에 peanuts을 넣어서 저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렇게 I'm allergic to peanuts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키 패턴 첫 번째 응용 연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려면 계란은 eggs, 그쵸? 그러면 Are you allergic to egg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 패턴 연습해 볼게요. 저는 무엇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조개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조개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hellfish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조개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I'm allergic to shellfish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오픈 How late are you open? We are open until 9 p.m. We are open until 9 p.m. I see.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8 p.m.? I see. Can I make a reservation for 8 p.m.? Yes. But the kitchen stops taking orders at 8:30 p.m. Yes, but the kitchen stops taking orders at 8:30 p.m. 'Are you allergic to anything?' Yes, I'm allergic to peanuts. Yes, I'm allergic to peanuts. I see. This does not contain any nuts. I see. This does not contain any nuts. That's good to know. Thanks for asking. That's good to know. Thanks for asking.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